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혈명은 이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혈자리 다못 외워요. 그냥 목화토금수 정형수경합 이렇게만 합니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못 주는 정보도 또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혈자리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자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제 머릿속에 혈자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자리는 들어있지 않고 어디가 혈자리인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깽기 쪽 바깥쪽 여기에 혈자리가 있고 여기에 혈자리가 있고 여기에 혈자리가 있고 여기에 혈자리가 있고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은요? 두 번째 손가락 여기 당연히 혈자리 있죠. 요 사이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혈자리가 있고 손목에 혈자리가 있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수양명 대장경의 혈자리는요 이쪽에 있죠. 여기에 혈자리 있고 바로 넘어서 혈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손목에 있고 또 팔꿈치에 있고 가운데 손가락도 아니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많이 좀 감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도 여기에 혈자리가 있고 손톱 옆입니다. 손톱 옆에 혈자리가 있고 반대로 손바닥 안에 화의 혈자리가 있고 손목에 토의 혈자리가 있고 그리고 팔꿈치 접는 안쪽에 혈자리가 있고 제가 이 혈자리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혈자리의 이름은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단지 오행상으로 목화토금수 또는 금수목화토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정형수명하고는 똑같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억 못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한 번씩 그래 저 혈자리가 그렇다고 그러고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자리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네. 손가락을 보면요. 수양명 대장경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엄지, 검지, 중지, 그럼 야를 뭐라고 하죠? 잊어버렸네. 그다음에 이걸 약지 그러는데요. 두 번째 혈자리라면 엄지 검지의 손톱 옆에 혈자리를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뼈마디 여기서 이렇게 밀다 보면 이 뼈마디가 딱 걸립니다. 뼈마디 딱 걸리는 부분 뼈 아래 부분이에요. 뼈를 딱 만져지면 요 손가락 뼈와 여기 끄트리에 뼈가 딱 만납니다. 볼록 튀어나온 뼈죠. 여기가 만나요. 만나면 이 손가락 뼈의 아래 부분 살짝 아래로 살짝 내리면 뼈하고 살하고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간이라는 수양명 대장경의 이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오행상으로는 금수죠. 왜냐하면 수양명 양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기는 금수 목과 토로 나가기 때문에 금수 수혈이 되겠죠. 오수혈로 수혈이 되고 오행혈로서는 금수의 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혈자리는 이제 막 샘솟는 곳입니다. 수양명 대장경의 기운이 막 샘솟는 그런 혈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혈자리는 뭘까요? 두 번째 혈자리는 흐르는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 혈자리에서 기운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 혈을 받아서 두 번째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이 혈을 내 몸으로, 대장으로 흘러가게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빠르죠? 첫 번째 혈자리는 샘이 솟는 듯 땅속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혈자리는 그 올라온 물이 이제 천천히 흘러가겠죠. 그럼 세 번째 혈자리 가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혈자리 가면 이제 쫄쫄쫄쫄 오는 게 어떠한 공간, 넓은 공간에서 다시 또 모이겠죠. 첫 번째 혈자리는 땅 속에 들어있는 물이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형태라면 두 번째 혈자리는 이 물이 차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작은 물줄기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혈자리는 이게 뭉쳐 있다. 이게 물이 흘러가다가 쫄쫄쫄쫄 흘러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물이 계속 흘러오면서 이제 어느한 골짜기 웅덩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뭉치는 모이는 이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 일자리 같은 거. 그럼 네 번째 일자리는요. 물이 좀 커졌잖아요. 처음에는 샘처럼 조금 올라왔지만 이게 혈자리를 거치면서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번째 혈자리는 좀 과감하게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혈자리는 어떻게 되죠? 내 전신으로 내 오장으로 쫙 버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그 사람 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두 번째 혈자리 오행열로 금수 수의 혈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백육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손등의 이 껍데기 그 다음에 손바닥의 이 껍데기 이 두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손등의 껍질과 손바닥의 껍질이 서로 만나는 그 자리가 혈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손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혈자리 오늘은 이간 수양명 대장경의 이간이라는 혈자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간은 오행으로 금수 수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샘솟 듯이 올라오는 혈자리가 아니라 약간 쫄쫄쫄쫄 흘러가는 내 몸에 살살살살 밀어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혈자리는 내 대장에 오행상으로 금수잖아요. 금수는 양기입니다. 양기 차가운 기운. 좀 재밌잖아요. 오장은 목화로 가죠. 목화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육부는 금수로 나가죠. 둘 다 양기입니다. 차가운 기운. 그래서 육부는 양의 기운으로서 스타트가 되는 것이고 오장은 음의 기운, 목화로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혈자리인 이간의 혈자리는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행상으로 수의 혈자리죠. 금수. 오행상으로 수의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운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대장에 열을 식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대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요 상태인 놈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스타트를 하게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대장에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대장이 움직이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대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살살살 자극을 주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게끔 과도하게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던 대장을 과도하게 한순간에 팍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문제가 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풍선을 지금 공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 여기다 대고 에어로 갖다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쏘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터져버리죠. 그렇지만 에어를 조금씩 천천히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터지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오죠. 이걸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혈자리를 오수열에 수열이라고 하고 오행열에 금수 수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내 몸쪽으로 당겨주신다면 자 뼈가 있죠. 손가락하고 이 손등에 만나는 뼈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내 몸쪽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탁탁 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시면 이 혈자리는 대장으로 가서 움직이지 않는 대장을 살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썩게 되면 촌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걸음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소막에서 걸음을 꺼냈습니다. 이 걸음을 한쪽에 내가 밭에 뿌리기 위해서 쌓아놓으면 약간 썩어버립니다. 숙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걸음이 못 안으면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안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걸음을 펼쳐놓으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걸음을 한 곳으로 모아놓으면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대장이 똥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이 대장이 움직여서 똥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대장에서 열이 생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도한 열은 좋지 않습니다. 대장이 따뜻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도한 열은 대장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살살살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서 대장에 차 있는 대변을 조금씩 조금씩 살살 움직여서 대변을 빼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면 대장의 두 번째 혈자리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오행열로 금수 수의 혈자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대장은 위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의 뭐 붙어 있다 해도 뭐 무방하죠. 왜? 위가 있고 그 밑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은 디귿자로 이렇게 돌죠. 우리 몸을 돕니다. 한 바퀴를. 소장에서 받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대변으로 나가죠. 그러나 요 도는 과정에 그 위에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에서 열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안면으로 나타납니다. 안면. 왜? 우리의 몸은 이 얼굴 전체 안면을 관할하는 건 위경락입니다. 위의 경락이고 나머지 5부 5개의 양기는 머리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머리로 다 올라가지만 그 6부 중 하나인 위경락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경락의 아래에 대장이 지나갑니다. 대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장에서 열을 받게 되면 이 열이 위를 대표해주게 돼 있고 위는 얼굴 안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위경락 자체가 우리 얼굴을 관할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굴이 지저분하다? 그렇죠?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대장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죠. 위에 열이 생기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변을 잘 못 보는 사람이겠죠? 대변을 잘 못 본다. 이건 대장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이건 위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그럼 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이 뭐라고 하죠? 얼굴에 열이 올라오면 그걸 갱년기라고 표현하죠. 갱년기 열하고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발생하는 게 틀리니까 약간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위 경락에 열이 차버리거나 대장 경락에 열이 차버리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열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시원해야 되죠? 시원해야 피부가 깨끗합니다. 열이 차면 어떻게 돼요? 부석부석하죠? 그리고 어떠한 노폐물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열, 대장의 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의 열하고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위경락은 어떻게 되죠? 올라와서 우리 위에서 올라와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날라져서 하나는 귀 옆으로 올라가죠. 그것도 하나는 들어와서 윗니빨에 귀가 관통을 해서 눈 밑에서 끝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리끼가 눈에 났다. 위 때문에 난 거죠. 위 때문에 다리끼가 눈에 난 거예요. 근데 위는 위에 있죠. 대장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시원하게 해주면 위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끼가 좀 수그러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리끼가 올라오면요 바로 짜버립니다. 이렇게 눈을 당겨서 손으로 자꾸 짜버립니다. 왜? 다리끼를 짜버려야 그리 열이 다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리끼가 다음 날이면 싹 없어지고 눈이 빨간 게 없어지고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못 짜더라고요. 이렇게 당겨서 짜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름이 나오면서 다리끼에 고름이 나오면서 열이 같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 다리끼가 다음 날이면 이주 눈꺼풀 주위에 빨간 살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못 자더라고 사람들이. 그때 이 혈자리를 몸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200번 당겨 주시면 됩니다. 200번을 몇 회?
3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간 3일 하시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변비에 관여가 되겠죠? 변비는 뭐죠? 열이죠, 열. 변비는 열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강하니까 두 번째 혈자리,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물을 살살살살 넣어서 왜?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푹하니 삶아져 버리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얼굴이 열감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죠. 다리끼가 났다 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와 대장의 열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그 육기는 양명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명초라고 할 때 조자는 말을 조자를 씁니다. 말을 조자를 쓰기 때문에 무언가 말린다 이 얘기죠. 무언가 말린다. 금은 차가운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이다 이거죠. 무언가를 말리고 차가운 기운을 발동시키는 게 우리 몸의 대장입니다. 그러려면 대장 자체는 원래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 자체는 열을 내고 그 열을 냄으로 인해서 냉풍,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준다 이 얘기죠. 대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혈자리를 내 몸 쪽으로 탁탁탁 한 번 지압할 때 200번 그리고 몇 회? 3회를 200번 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또 상태를 봐야죠. 뭐 대장이 꼬르륵 끓인다거나 움직이거나 트름을 한다거나 방귀가 나온다거나 상태를 보시고 또 200번을 합니다. 이걸 몇 번? 3번. 한 번 지압을 할 때 200번씩 3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며칠간 3일간 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어제보다 몸 상태가 오늘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얼굴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변비 있는데 좀 대변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 그런다면 다음날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하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지켜보시고 다시 그 묵직한 느낌,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온다면 다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이간이라는 혈명을 가지고 있고 이 혈자리는 오행상으로 금수, 수의 혈자리고 오수열로 정형수경합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수열로 오유열로 정형, 형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내 몸 쪽으로 200번을 3회 하루에 200번을 3회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의 대장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장이 열받은 사람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배가 차. 설사를 잘해. 그러면 땡기시면 안 되겠죠. 밀어야 되겠죠. 반대로. 나는 설사를 자주 해. 그리고 아랫배가 차. 그 뭔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해야 수의 기운을 빼주는 거죠. 빼주면 화의 기운이 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은 두 번째 혈자리, 이 자리는 얼굴에, 안면에 열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입냄새가 난다거나 입냄새가 나는 건요. 입안에 침이 없기 때문에 입냄새가 납니다. 입안에 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에 과도한 열로 인해서 침이 마른다 이 얘기죠. 침이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눈물, 콧물, 그 다음에 입에 침이 마르면 잘 안 보이고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 안에 위에 열이 올라오면 입안이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기 시작하면 말을 할 때 입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땡겨보시는 게 좋겠죠. 내 몸 쪽으로. 내가 미팅을 나가야 돼요.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동료와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 입냄새 나는 것 같아. 가글이라도 하고 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미팅 가기 전에
200번씩 3번 딱 당겨 보십시오. 그래서 입안에 침이 돌면 입냄새는 그때부터 안 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나는 사람, 얼굴에 열감이 있는 사람, 눈에 다리끼가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아, 순간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지압을, 내가 특별한 이상이 없고 뭐 사지가 불편하지 않고 이럴 때는 오른손을 기본으로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아시겠죠? 내가 오른손이 불편하다. 얼굴에 열감도 있고 다리끼도 나고 요새 컨디션도 안 좋고 입냄새도 나고 하는데 내가 오른손은 평상시에 불편하다. 그런 사람은 왼손을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내 그런 특별한 사지에 불편함은 없고 입냄새도 한 번씩 나고 얼굴에 열감도 있고 다리끼도 한 번씩 나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왼손을 지압하실 때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펜을 여기다 대고 이제 혈자리가 이 볼록 튀어나온 뼈죠. 뼈고 여기는 손가락 뼈죠. 그러면 손가락 뼈 있는 데서부터 약간 앞으로 가서 뒤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뼈에 딱 부딪히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잡고 이렇게 굴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굴려줘도 되죠. 짤순이 빨래를 짜듯이 이렇게 굴려줘도 통증이 옵니다. 여기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려줘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도 되고. 근데 밀면 마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누구나 여기다 오일을 조금 바른다거나 화장품을 조금 바르고 하면 오히려 낫겠죠.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둥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찔러준다 생각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찔러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찔러준다. 안쪽으로. 찔러준다 생각하고 지압을 하셔도 되고 둥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당겨준다. 이렇게 당겨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요령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냥 어거지로 당겨버리면 여기가 화상 입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의 두 번째 혈자리 오행상으로 금수, 수열, 오유열로 정형, 수경합의 정형, 형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실 분들은 일단 입냄새가 나시는 분, 침이 잘 마르시는 분, 그 다음에 다리끼가 자주 나는 분, 그리고 얼굴에 열감이 있는 분,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 해당되겠죠. 왜? 변비라는 건 똥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창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거름을 말씀드렸죠. 거름은 이렇게 못 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똥도 밖으로 나가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되죠.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가스가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뒷머리가 아파요. 가스가. 대장이 대변을 못 보고 그 가스가 발생하면 내 뒷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뒷머리는 간이 관할을 합니다. 신장도 관할하고 간도 관할을 하죠. 간과 대장은 상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뒷머리가 아프면 간의 증상이죠. 간의 증상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대장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사과는 고독성 농약을 엄청나게 살포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전파해야죠. 장수사과는 고독성 농약을 엄청나게 살포하는 불법을 일삼는 그런 사과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장수사과와 거창사과와 장수사과의 농약 표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거기 가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